또 끝났어. 아, 이거만요. 지금 우리가 가리에 대한 거는 상당히 가리가 중요합니다. 가리가 왜 중요하냐면 잎이 두꺼운데 사과 색이 안 났다는 거는 회전을 못 하고 있다. 사과 색 내는 거는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6월 달에 가리인 게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6월 달에 가리를 쓴게 가을에 영향을 주는데, 가리가 늦으면, 가을에 과실이 좀, 바닥에 뿌리 좀 가리가 늦으면 가을에 과실이 물러요. 저장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가리비를 쓰는 거, 추비를 쓰는 거는 6월 달에 쓰는 거예요. 가리. 그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는, 7월 중순까지만, 7월 중순까지만, 골드 그린 두 번에 골드 칼한 번, 설탕 3kg, 그 다음에 염화가리는 1에서 3kg 쓰라는 거는, 내 잎이 얇을 때는 염화가리 1kg나 낮추고 쓰고, 잎이 두껍고 진할 때는 3kg 써도 괜찮아요. 예. 그럼 우리가 들어간 양이 보면, 설탕 3kg, 염화가리 3kg 하면 두 개만 해도 6kg예요. 6kg. 골드 그린, 뭐, 이거 1.5L. 그러면 총 외부에서 들어가는 게, 약 7.5kg 양이 들어가요. 7.5kg 예. 약초는 효과가 나요? 그래도 약효가 막 많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골드 그린, 골드 칼라 속에서, 이제, 그거를,물의 pH를 낮춰줘요. 우리가 지금, 지하수가 pH가 7점대가 넘거든요. 그럼 알칼리가 돼가 우리가 지금 농약 치는 거 병이 자그마한 거 작죠, 부피가. 그것들은 산성 약제이기 때문에 알칼리에다가 사용해서 약을 치면 중화가 돼 버려요. 그래서 물의 pH가 약 5점 몇 대를 낮추어 가지고 약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골드그린 골드 칼라를 쓰면 pH가 낮아져요. 도로 더 나아진다는 소리. 더 좋죠. 흡수력도 좋아지고 약효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데 우리가 안반 지하수 있잖아요. 예. 그거를 물을 받아가지고 약을 치면 약이 중화가 돼버린다. 약은 약간 산성에 혼용해서 쓰도록 만들어졌는데 알칼리에 수에 섞어버리면 중화가 돼버려. 물이 pH가 중성이 7.0인데 우리가 농약은 그것보다 더 산도가 낮아야 돼. 5점대로 들어가야 돼. 여자들 화장품이 5.8에 pH. 그래 흡수력이 좋다. 이런 pH에 대해서 산도에 대해서 흡수력하고 관계가 많이 있고 약이 중화가 됐냐 안 되냐 많이 있습니다. 이제 골드 칼라를 썼을 때는 잎의 힘줄을 약간 노랗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잎 전체도 가리 성분이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들어갈 때는 이 가리 성분이 들어가면 가을에는 잎이 요리 사리째가 펴져야 돼. 잎 자루는 바짝바짝 써야 되고 잎은 펴져야 돼. 펴지고 힘줄이 노래지고 잎도 약간 황금빛을 띠야만이 사과가 빨리 익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과 옆에다가 저겹을 많이 하죠. 이파리 다 따버리죠. 따지요. 이빨 따. 그 황금얼룩보다 잎을 거의 안 따도 돼요. 잎 자루가 이렇게 바짝바짝 위로 서 있기 때문에. 예. 잎이 위로 서 있기 때문에 잎을 거의 안 따도 돼요. 근데 일반 농가에서는 잎이 이제, 이게, 영양이 없으면 잎이 오므려져 있어요. 잎이 살이 찐 거는 피어져 있고. 그리고 잎이 이렇게, 줄기가, 이게 잎 자루가 힘에 속에 툭 구부러지잖아요. 자빠리. 자빠리지 여기서는 사과 옆에 가까이 뜯고 이러거든요. 예, 그 황금알롱구에서 이파리 그 데인 거만 한 조금만 뜯고 뜯지 마라 그래요. 잎이 일을 해야 사과가 클 건데 사과 농장에 가보면 싹 뜯어보고 사과만 빨갛게 달아놓고 가지에 보면 이파리 한 장도 없다고 어떤 걸 보면. 예? 잎을 싹 놨다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과 안 먹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잎이 일을 해서 사과를 만들어서 그 사과가 맛있어야 되는데 맛있고 색깔이 좋고 맛있고 소화가 잘 되고 또 먹고 싶고 그 다음에 먹은 동물이
오래 살게 장수하게 돼 있어요. 이래 돼 있어야 되는데 이 구조를 갖다가 우리는 흐트려 가지고 사과 어째 색깔만 내버려 햇빛이 굽어가 있건 상관은 맛없어요. 햇빛이 굽어 이거 안 돼요. 잎이 일을 해서 정상적인 사과를 만들어요. 그래 소비자 계속 우리 편에 와 있죠. 작년에 밀감이 색깔이 안 좋아서 안 먹나요? 집에 한 박스 사다면 만 미칠밖에 안 해요. 그런데 맛있는 거는 3만원씩 해요. 10kg에. 잘 사먹어요. 그 맛있는 것들은. 오돌이 밀감. 제주도에 가서 그것도 제가 만들어줬거든요. 골드칼라 2번 쳐가지고. 그런데 올해 사과가 많이 제대로 돼가지고 잘 됐다 그러면 도로가에 봉단에 까만 봉지 한 개 5천원 넣고 팔겠죠. 그럼 개수가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큰 거 이거 만들면 얼마나 해요? 많이 비싸죠. 큰 걸 만들어가 비싸게 팔아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맛있고. 그런데 저기업을 할 때 요걸 싹 뜯어보고 사과만 달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과만 달아놓으면 이 사과 든 거 먹나요? 맛없는 사과 만들면 결국엔 우리가 우리 발등 찍는 거예요. 잎을 안 따고 생만 잘 나면 잎 따라 그래도 안 따지요. 돈 들이 가면서 잎을 따거든요. 생나라고. 작년에 그 저 김천의 짠돌이 아저씨가 골드 칼라를 염화가리고 딱 쳐보니 잎이 바짝 일어서 버리거든요. 잎이 탁 일어서거든. 일어서고 잎은 요래 탁 찢기지거든. 살이 쪄가지고. 그러니까는 이파리 딸 필요가 없는 거야. 요것만 따랐고 따라다니면서 아줌마들을 계속 교육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잎 따는 인건비가 3분의 1밖에 안 들어요. 이파리 요래 바짝 일어서 버리니까 잎을 딸 게 없는 거예요. 그래 잎을 안 따고 생만 나면은 그 농법을 해야지요. 그거는 해야지. 잎이 요렇게 펴지고 힘줄만 노랗게 만들면 되는데 잎이 펴졌다 소리는 잎이 두껍다 소리고 그럼 잎 자루가 바짝바짝 일었어요. 잎이 자루가 요렇게 요렇게 일었어야 되는데 잎 두께가 얇은 건 요렇게 된 거예요. 요렇게 오므려져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책에서 배우곤 할 때 사과 잎이 약간 오므려져 있는 그러죠. 잎이 요렇게 V자로 이거 가짜예요. 이거 안 되는 짓이에요. 이거 칼슘치가 이렇게 샤약하면 요래된 것들 많거든요. 가면 그 사과 새가 안 나고 맛이 없어요. 사과 잎이 익을 때는 살이 쪄서 펴져야 된다. 어릴 때는 오므리가 커야 잎이 큰다. 고사리가 크게 통통하게 올라온 것 어떡하냐. 주먹을 쥐고 이렇게 올라오죠. 계속. 네. 여기 숙인 거는 어디 가다 받치면 피해가려고. 그죠? 사과 가지도 똑같아요. 앞에 나올 때 여기가 이렇게 안 나와요. 어디 받친다고. 요래 숙이가 나와. 어디 받치면 피해가려고. 요래 빗기가려고. 그래 요 순이 요래 약간 구부가 나와. 빗기가려고 그래. 요렇게 올라오는 것도 잘 없어요. 씨앗들도 올라오면 요렇게 올라와요. 왜? 받치면 빗기가려고. 이것들이 아주 그, 영리하게 진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사과나무의 특성에 맞게끔 우리가 별로 잘해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황금말롱골의 골드 칼라를 가을에 사용해서 염화가리를 사용해서 그 잎을 노랗게 만들어가지고 만든 사과는 홍로가 다 익으면 어떤 놈 떨어지죠? 그렇지. 지대로 떨어져. 가을나든 지대로 떨어져. 황금말롱골에서는 가을까지 붙어있어요. 안 따면 그대로 붙어있어 더 단단해요. 우린 떨어지지 말라고 또 그 약 쳐요. 떨어지지 말았고 익으면 떨어지는데 왜 떨어지겠습니까? 지도 못 살겠는데 달고 있으면 떨어버리죠. 그런 거 안 써도 돌덩이처럼 땡기다 떨어져요. 그리고 얼겁게 얼어진다고. 그 황금만은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고 단단하게 붙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과 홍로를 넣겠다면 푸석푸석하죠. 그래 푸석푸석하지. 넣겠다면 더 돌덩이처럼 단단해져요. 그래 그걸 빼야 된다. 네. 그리고 사과를 따놓으면 며칠 지나면 부스거리기도 하고 진이 나오죠. 그렇지 진 나요. 근데 황금말롱골은 안 나와요. 그럼 작게 나면 뽀양 해가지고 색깔도 안 가요. 그럼 완전하게 익은 사과는 자기 몸에 있는 산 신맛 신맛을 떼버려요. 근데 신맛이 안 떨어졌다는 거는 동물이 먹으면 싫어하는 맛이에요. 그럼 독성이겠죠? 그렇지.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뭐, 푸꺼 먹지 마라 그러죠? 푸꺼 먹으면 그 독하다, 이런 말 하거든요. 독하다.
설사한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 독 여기에 독성을 가진 거 먹으면 그 동물이 설사하게 돼 있어. 다시는 묵지 마라. 그 대신 가을에 새끼 빨갛게 익을 때는 또 물어 그러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 씨앗을 번식하려고. 그리고 우리가 맛있는 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는 맛없는 걸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완전한 사과가 안 됐을 때는 지금도 힘들어가 못 살겠는데 떠나뿌야 지도 살죠. 그렇지. 예. 그래서 황금말롱포 했을 때는 우리가 사과가 정말 맛있다. 맛있고 색이 좋고 이게 다 이루어져요. 홍로 사과가 저 작년 10월 달에 요맡한 거 포항에서 갔다가 아직 사무실에 있어요. 차에 싣고 다니다가 저희 사무실에 나왔는데 아직까지 요맡한 게 있어요. 안 썩어요. 냉장고 안 넣어도 안 썩어요. 그 농법만 되면은 우리는 뭐 그게 된 더 좋은 게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불필요하게 쓴 것들 있잖아요. 그 자재값만 해도 저희 황금말롱법 골드 그린 골드 칼라 샀을 수 있어요. 그 지금 홍로 떨어진다고 약친 거 필요 없는 거 안 써도 되잖아요. 떨어지지 마라. 비비 불치잖아요. 또 생나는 약도 치지. 생나는 건 염화가리. 염화가리는 1kg에 500원. 이파리 홀딱 다 뿌리지. 인건비 많이 들지요. 예, 예. 그러면 이파리 작게 떨어져서 따서 인건비가 3분의 1밖에 안 들어요. 예. 그건 사과가 커서 대가가 나와요. 그렇지. 예. 불필요한 건 안 쓴다고. 우리가 사과를, 사과나무를 괴롭힌 거 있잖아요. 괴롭힌 자재는 안 씁니다. 황금말롱포에서는. 사과나무를 우리는 괴롭히고 있어요. 자라도록 도와주는 게 요 생리를 풀어 헤쳐서 가르쳐 주는 거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봄순이 나면 억제제를 치고 죽을 있다가, 사과는 크락하고, 또 한 번 안 되고 또 두 번 하거든요. 또 쪼아버리거든요. 또 비료 많이 줘도 비료는 쬐끔 주고. 이거는 나무를 위한 행동은 우리가 반대로 다 배웠다. 지금 비료를 작게 주면 도장지가 많이 난다. 감사비료를 주면 얼어 죽는다. 그 우린 반대로 배웠는 게 아니라 비료를 주면 도장지 티 나온다. 새가 난다. 예, 예, 그 거꾸로 다 배운 거죠. 그렇게 비료를 안 주고 이러니까 참 농사가 좀 잘 안 되더라. 이게. 예, 그래서 이제 가을에는 이제 우리가 수확할 때는 사과 똥구멍이 살짝 벌어져요. 네. 사과가 다 익으면 이 방향으로 더 못 크면 늘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꽃핀 자리에 그 꽃자리가 안에 쏙 구멍이 파였어요. 그게 요래 살짝 벌어질 때 그때가 다 익은 거예요. 그때 수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그 며칠 있으면 영양에 가서 강의를 할 건데 영양의 초보자, 초보자가 작년 1등 했거든요. 누가 시키기를 비료를 자꾸 줘라. 계속 그 앞에 한 2년 동안 비료를 준 거예요. 우리 그 최영석 회장님이 가서 이척경기를 조사를 하니까 1.9까지 1.8이나 나온 봄에 가니까. 그래서 비료 주지 마라, 비료 주지 마라, 비료 주지 마라. 그 다음에 영양제 설탕 요거 써라. 가을 되니까 1등. 사과 전 다 크고 다 1등이에요. 그리고 썰이 오기 전에 다 따버렸어요. 그래, 비료는 많이 줘야 된다는 게 원래. 비료 주고 연면집에서 잎을 하를 찌우고 잎을 노랗게 만들고 절간을 좁히고. 네. 이거는 절간을 좁히는데 이제 그 설탕이 해주니까 설탕도 그래 안 비싸잖아요. 설탕 먹고 안 비싸요. 예. 그리고 염화가리도 싸거든요. 염화가리 싸고. 예. 예. 염화가리가 한 20kg에 만 원밖에 안 하는데 그 염화가리도 비싸. 뭐 날 좋은 해는 1,000mm 싸요. 천일염. 예, 천일염 써도 괜찮아요. 천일염은 쓸 때는 단 그 비닐에 꼭 담아서 써야 돼요. 안 그럼 이거 결로 현상으로 간수가 빠져버려요. 간수가 안 빠져요. 간수 있는 걸 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바닷물 떠다니면 힘들게. 바닷물 그 뜨가 말라보니 소금 얼마 나오겠어요. 바닷물 떠다가 말라면 소금 몇 그램 나오겠냐고. 그래, 우리는 그전에 또 바닷물 떨어도 가도 이래. 바닷물 떨어 가는 얘기에 그 기름값만 해도 소금 두 푸대는 사는데. 그렇게 소금 쳐도 되는 걸 같다고. 소금 만들고 그 안수 나오는 거 있죠? 예. 바닷가에 그것도 사다 그거 맞습니다. 예, 그래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소금이 만들어지는 거나 우리 그 무기물이거든요. 응고가 되는 거는 마르면서 우리 그 저 물병 있죠? 예. 물병 그 저 570짜리 그런 거 있잖아요. 냉장고 이었다가 그 얼었다 꽁꽁 얼렸다가 살 녹을 때 보면
밑에 그 뭐가 허연 게 맺혀요. 그게 무기물이. 돌가루나 이런 건 무기물이거든요. 물에 근데 물이 다 따뜻하게 녹아버리면 하나도 없이 그 다 풀려버리거든요. 그 무기물 영역에서 좋은 거예요, 그것도. 예, 물에 풀린 건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바닷물 같은 경우에는 밤에 가서 노를 저어 보면 이 인불이 촥 움직여요. 이니 돌멩이 던지도 불이 촥 튀고 그러잖아요. 그 인성분이 바닷물에 많아요. 그 말고도 영수 많이 녹아 있죠. 그 이제 소금은 그 옛날에 지금보다도 영양소가 적을 때 소금산이었겠죠. 여만 그죠. 거기서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또 다르겠죠. 그래서 소금하고 지금 중국에서 300kg 소금 중하고 달라요. 그렇죠. 내용이 달라. 예. 그래서 우리가 쓰는 그 염화가리 쓰나 그 천일염을 쓰나 예 같습니다. 효과는. 그래서 연맹시비를 해서 좋게 만 연맹시비가 얼마나 예? 500 뭐예? 염화가리야 1에서 3kg까지 있어요. 3kg은 많잖아요. 예? 많잖아요. 3kg 아, 10kg를 타면, 그, 12kg를 타도 이파리가 안 타는 집이 있어요. 잎이 두께하고 함수량하고 관계 있거든요. 수분이 부족해서 잎이 건조되어 있는 거 있죠. 10kg이면 잎이 타요. 타는 건 염화갈춤. 염화가리. 염화가리 탑니다. 염화갈춤이 타지, 염화가리 안 타. 탑니다. 편의점은 염화가리가 타. 10kg 타는 염화가리, 갈춤이 아, 염화가리, 그 농협에 파는 염화가리. 12kg여도 안 타는 집 있어요. 비가 오고 난 뒤에 잎이 두꺼운 집은, 예. 10kg 쓰면 정량입니다. 염화가리 3kg 같이 염화. 예, 그 이제, 그, 가을에. 이제 봄에부터 해가 가을까지 사과 딸 때까지는 새순이 조금 뻗어 나왔을 때 염화가리를 1kg부터 쓸 수 있어요. 쓰면서 그 다음에 새순이 조금 더 한 10cm 이상 뻗었을 때는 부터 잎이 진하고 펴지고 약간 잎이 야물어졌으면 단단해졌으면 2kg, 3kg 올려가면 됩니다. 예. 그리고 8월 달에 더울 때 아껴 조심해라는 거. 한낮에 치거나 내 이 비 얇을 때. 염화가리가 농약하고 혼용이 됩니까? 네. 네. 약칠 때마다 병행 제가 도장지가 적게 튀는 거는 잎이 진하게 아니고 두껍고 진하나 두껍고 진한 걸 연하게 만들어주면 과실이 빨리 자라기 때문에 도장이 적게 나는 거. 예. 네.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그, 우리가 알 때 되면 이미 늦다. 한 박자 모든 거 먼저 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년 봄에 나무가 그 겨울에 얼어 죽을 거는 가을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 과실이 빨리 크고 좋아져요. 가을에는 7월 달부터는 골드 칼라 1.5L 염화가리 3kg를 쓰는데 7월 달에는 3kg 쓰고 8월 달에는 1에서 왜 2kg 쓰라니까 낮이 덥기 때문에. 그럼 9월달 가면 또다시 염화가리 3kg 쓰라고 하는데 잎이 두꺼운 데서는 3kg 쓰고 잎이 얇으면 키로수 낮춰야 돼. 염화가리 양을. 사과가 크지도 않아서 익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염화가리하고 소금하고 같이 3kg씩 한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너무 그러면 양이 너무 갑니다. 많지. 그러면 갑니다. 잘못 알아들으면 또 한 대때리 할까봐. 염화가리 대신 이제 소금 올려라 그 소리지. 예. 예, 그리고 오늘 애길라만 그래 잠타 한테 다 열어놓으면 또 절단나. 예, 그리고 이제 잎이 이제 사과를 따고 난다면 단풍을 덜어줘야만이 이듬해 지 스스로 몸속에 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을에 감사비료를 뿌리고 그냥 잎이 얼어서 떨어지면 수확 끝난 후에 비료를 먹고 잎에서 내려간 영양소는 뿌리가 일을 해서 잎으로 다시 가져와요. 그럼 그 비료를 묻고 뿌리, 잎은 또 더 많은 양의 영양소를 뿌리 내리죠.
그럼 뿌리가 더 일을 하죠. 이렇게 일을 하면서 잎이 얼어서 떨어지면 한 20일 동안 뿌리 또 일을 더 해요. 여름에 사과를 잘랐을 때 뿌리가 일을 하는 거나 가을에 잎이 얼어서 떨어지고 비로 일을 하는 건 똑같이 동일해요. 그 한 20일 동안 일을 하면서 몸속에 완전한 영양소가 탄수화물이 아니고 비료가 축적이 돼버려요. 그럼 얼어 죽겠죠. 그래서 가을에는 단풍이 들어야 된다. 단풍이 들면 뿌리가 멈춰요. 그래서 봄에 비료를 충분히 줄 수 있는데 가을에 감사비료 그거 독약을 줄 필요 없다는 거죠. 감사비료는 독약이다 그러죠. 전부 반대를 했어요. 나무 죽으라고 강원도에 그 저 강원도에 서춘천에 가니까 복숭아 나무에다 감사비료를 주고 있어. 겨울에 얼어 죽을 건데 무슨 비료를 주고 있어. 단풍을 들러야지. 내년에 비료 줘도 물 시간 있고 잎을 살을 찌울 시간 있는데 이 가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무 죽으라고. 그 이제 거의 다 죽고 이제 복숭아도 없는 몇 집 없어. 그거는. 지금 남부지방에 있는 책이나 남부지방에 있는 복숭아 책이나 강원도에 있는 복숭아 책이나 똑같아요. 온도 차이가 몇 도는 차이 나겠습니까? 남부지방에는 기껏해야 15도, 17도밖에 안 내려가요. 그치. 강원도에 가면 30도 내려가 버려요. 온도 많이 내려갈 때. 온도 차이 많지. 그러면 우리는 15도, 17도에서 온도하고 강원도 30도하고는 배 차이 나요. 엄청나죠? 거기 단풍을 들이갖고 잘해줘야 될 걸 갖다가 이미 감사비를 주갖고 이놈을 갖다가 가을에 도장지가 나오고 엉망을 만들어요. 몇 년 가다 한 번씩 복숭아면 얼어 죽고 몇 년 가 잘 캐면 얼어 죽어 버려요. 그럼 우리도 사과나무도 지금 피부가 터슬터슬한 거 저것들 있죠. 이것들 다 동해 피부 동해요. 이런 탈수 양달 쪽에 심하고 뒤쪽에 음달 쪽에 좀 덜해요. 나무들 가보면 요 죽은 자리 있죠. 저 얼어 죽은 거 얼어 죽고 새로 심은 거 얼어 죽고 있어요. 보통 보면 나무가 얼어 죽는 게 거의 대다수예요. 껍질 훌륭 일어나고 나무가 삐실삐실하게 죽는 것들. 그리고 이제 이래 단풍을 덜여서 겨울을 맞이해야 되는데 물 500에다가 골드 칼라 2리터 설탕 3kg. 설탕은 왜 들어가냐? 이미 단풍을 만들 때도 같이 이어가지고 몸속에 탄수화물 늘리자는 거죠. 근데 갈반해가지고 잎이 떨어진 거는 설탕을 더 늘려요. 설탕은 5kg 있는 것도 있고 그 골드 칼라 1리터에 설탕 10kg, 염화가루 10kg 있는 것도 있어요. 이파리가 몇 장 안 남았어요. 이파리가 남은 게 영 몇 장이 안 되니까 그냥 가을에 설탕을 이미 먹이는 거예요. 잎이 일을 해서 탄수화물을 축적하는 게 제일 좋고 잎이 단풍이 들어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잎이 단풍이 안 들고 거의 많이 떨어져 버린 60, 70% 떨어져 버린 거는 이미 거기에다가 골드 칼라 1리터에다가 설탕 10kg, 염화가루 10kg 남은 거 조금 남은 것도 단풍을 들려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단풍을 들이고 나면 이 나무가 이제 자기 역할, 제 역할 다 한 거죠. 겨울을 나서 봄에 지금 이제 목는 시비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지난 가을에 나는 12월 28일 날에 쳤던 것만 내가 책자 보니까 예. 그때 날이 녹았어요. 그날 날이 하루 딱 녹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유막 코팅 했고 예. 이거 저게 칼라하고 설탕 10kg, 저게 염화가리 10kg, 설탕 3kg, 칼라 2kg 그래 이어가지고는 11월 며칠 날 쳤고 고래 쳤어요. 지금 현재 제가 해놨는 거는 예. 지금 이제 피부가 깨끗하게 괜찮죠? 그 이제 나무가 원뚱치가 깨끗하게 살아날 거예요. 예, 그래 가지고 내가 이제 금년에는 설탕요법으로 하려고 이제 계속 그걸 보고 계속 유튜브를 보고 계속 그래 해봤어요. 지금까지는 해왔는데 이제 봄에 하는 거 고기고 가을에 이제 그거 잎벌어지라고 칼라하고 이제 예, 그때 이제 염화가리하고 예, 해띠래. 예, 그때 이제 설탕이나 이제 요것들은 해를 안 주는데 설탕은 해를 안 주는데 문제 뭘 해가지냐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는 염화가리가 그러거든요. 염화가리는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해요. 농도를 너무 세기 때문에 잎이 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잎 두께가 얇은 거는 염화가리 한 7kg,
그리고 여기 SS교 돌아가는 데 있죠. 여기에는 그 돌아가기 때 이때는 기계를 끄라 그래요. 뒤에 분무기를. 후항은 그냥 돌리놔도 분무기만 살짝 잠가버리면 되거든요. 분무기 밟으면 살짝 잠가버리면. 그럼 여기서 돌면서 치면 요쪽으로 돌면 여기는 계속 두드려 맞아버려요. 잎이 타버려요. 그럼 계속 때리면 나무도 죽어요. 한 곳에 이 나무를 계속 돌면서 쳐버리면 나무가 죽어요. 왜 그러냐면 잎에서 영양이 계속 들어가 버리면 나무가 죽어요. 황금을 넘고 제가 개발할 때 어떻게 개발했냐면 치 가지고 연매집하고 죽는 애 사느냐 죽으면 30% 줄이고 또 죽으면 30% 줄이고 이렇게 개발한 게 있어. 농도가 셉니다. 다른 거에 하면 죽어요. 그리고 SS기호 들어가지고 딱 서가지고 고장나 버리면 이 나무까지 죽어버려요. 감나무도 죽었거든요. SS기가 계속 엎어져 버린 거예요. 그 뒤에 계속 돌아가고 있죠. 이 굵은 가지가 나무 밑에서 기계 고장나 버린 거예요. 계속 엎어져서 기계 세워버린 게는 내는 급한 마음에 이것저것 볼 때는 뒤에 후황을 계속 돌아가고 약을 뿌린 거죠. 그 이 굵은 가지가 감나무 이것만 가지고 죽어요. 그 정도로 먹어야 농도를 진하게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농도를 너무 적게 써서 양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황금알 농구에 쓰는 자재는 농도가 엄청 셉니다. 거기다가 우리 농가에서 쓸 때 따따볼로 쓰면 죽어요. 나무 죽어요. 여마가리 10km여가지고 SS기 돌아버리면 이거 타버려요. 이파리. 그런데 이 중간에는 멀쩡하거든요. 10km 써도. 이게 중요한데 여기 가서는 우리가 기계를 분명히 끄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 5km 써가 맨날 기계 끄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5km, 3km 이어갖고 맨날 연면시비 하고 있으면 시간, 임금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10km 쓸 때는 10km 여마가리 써라 그러는데 단 주의해야 될 게 잎 두께를 봐라. 그리고 너무 우리 밭이 가을에 가물다. 이때는 여마가리 농도를 낮춰야 돼요. 여마가리를 계속 쓰면 나무 다 죽어요. 그런데 필요하기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마가리 농도는 꼭 맞추고 써라. 그리고 제가 2006년도에 농림부 신지식 녹음장이 될 때 요 가지에 잘라서 여기 척지 발생 단감나무 세울 때 맹화전쟁법을 개발해서 그 자료를 밝혔거든요. 이 도장지를 조금 높게 살려놨다가 봄에 전쟁할 때 한 2cm 높이를 자르면 도장지가 다시 도단하면서 척지가 나와요. 요 척지가 나오면 이 도장지를 좀 두어야 되지. 이 도장지를 잘라버리면 이 척지가 또 자라버려요. 그럼 사과가 안 여는 나무로 바뀌어요. 이 나무는 굵어져서 사과가 안 열죠. 그럼 요 나무는 계속 열고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옹이가 작아요. 가지가 만들어질 때 작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작년에 도장지 요만이 난 걸 요만이 잘라놨단 말이에요. 그럼 가을에 안 죽었죠. 그걸 갖다가 요 자리에서 2cm 높이를 잘라놓으면 그러면 요 위에서 조금 한 5mm는 말라요. 그 가위 자른 자리. 그러면 여기서 도장지가 한 두 개 나요. 나면 여기 밑에서도 척지가 나와요. 가지가. 예, 그래가 척지 만들잖아요. 예, 나오면 요 가지를 잘라버리면 요게 뻗어버리고 요걸 뒀다가 한 7월달 돼서 요걸 약간 높게 잘라놓으면 요 가지가 안 자라요. 그러면 요 가지는 몇 년 동안 사가 잘 열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휘어가 만든 거 있잖아요. 그건 금방 도장을 안 돼요. 그럼 요거는 옹이가 작, 연결된 부위가 요것처럼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안정적으로 자라요. 근데 여기에서 도장지가 몇 개 솟고 요걸 위에 걸 뜯어버리면 여기 흐려버려요. 그러면 사과가 이게 도장성으로 바뀌어버려요. 요 연결된 자리에 가지가 굵어도 새 가지를 만드는 기법, 여기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요 가지를 만들어 이어도 되거든요. 그 여기 도장지가 계속 났기 때문에 이 도장지를 이용해서 가지를 만들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우리는 이 방법을 사용 안 했다. 그럼 우리가 여름에 이 도장지를 자를 때 공간이 비인 자리 있잖아요. 가령 이런데 이 자리에 도장이 났으면 요걸 요 정도 잘라줘요. 한 그 차 약 20cm 이상이 돼야만 요 잎이 있어가지고 겨울에 안 말라지고요. 요게 요 영향을 먹여서 얘를 갖다가 단단하게 단풍을 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자리에 있는 가지를 한
약 30cm를 잘라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향으로 인해서 사과도 잘 익고 좋아요. 그럼 요렇게 잘랐죠? 그럼 봄에 요걸 갖다가 이제 2cm 높이 요렇게 잘라놓은 거죠. 요렇게. 손톱 높이만큼. 예, 예, 예. 그러면 여기서 도장지가 나고 작은 척지들이 나와, 여기서. 옆에. 예, 여러 개가 나와요. 예. 그, 그걸 갖다가, 여기 나왔다고 해서 여기 걸 뜯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자라버려. 그럼 또 못 쓰는 가지로 바뀌어요. 근데, 아, 예, 요거를 뒀다가, 요걸 갖다가 또, 저, 7월 20일 돼서 자르면 여기 잘 안 자라요. 근데, 요걸 약간 높여 잘라놓으면, 요 가지가 안 뻗어요. 영양소 요리 가니까. 그래서 요 가지를, 이런 나무, 큰 나무들은, 요런 자리 빈 자리가 많잖아요. 공간이. 예, 요 나무 전체에 빈 자리가 많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런데 빈 자리가 많은데 척지를 만들면 우리가 도장이 돼서 못 써요. 지금 현재. 척지를 갖다가 휴가 만들면 도장이 돼버려요. 차라리 도장을 시켜가지고 7월 달에 한번 자르고 시간은 걸려도 제일 좋은 가지가 만들어져요. 이런 가지는 지금 만들어도 못 써잖아요. 금방 굵어져 버리니까. 그럼 요렇게 척지를 만들면 안 굵어져요. 여기는 작은 옹이 가지를 갖다 오래된 건 우리 옹이라 그러죠. 네. 옹이 작은 가지 만드는 방법이죠. 작은 옹이. 그렇게 안에 요 가지가 작아야 안 자란다. 그래서 작은 옹이 만드는 전정법으로 앞으로 우리가 그 제가 2006년도에 그 자료를 발해놨거든요. 그래서 도장지를 뜯어내지 말고 그 자리에 뒀다가 7월 20일에 잘랐다가 한참 잘랐다가 다시 겨울 봄 전쟁할 때는 2cm 높이 잘랐다가 도장지가 놓으면 또 뒀다가 7월 달 자르고 적지를 만들어. 그러면 겨울에 전쟁에 잘라놓으면 얘는 안 자라요. 안정화돼 가지가. 그런데 이렇게 안 만들고 우리가 희어가 만든 가지들은 오래 못 가요. 금방 도장해. 이제 다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 기계가 한게 얼마 가지요? 85만 원. 85만 원. 예. 이게 계좌번호 있는데 계좌번호 하나 주시면 사무실 전화번호 드릴게요. 예, 예. 그리고 또 다른 봄에 그 가리를 요소비를 얼마나 되죠? 몇 번이면? 측정해가지고 이 일월 기술센터 뒤로 분석해가지고. 예. 비료 분석해가지고 비료가 수치가 우리가 많다 그럴 때 네. 네. 나 요거 좀 수치 좀 알았고 아 예 그건 또 저 측정기 사면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네, 저희 사무실 전화번호 가르쳐 드릴게요. 비료는 요소가 좋다 복합이 좋다 정해진 건 없어요. 기술센터에 요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5cm에서 15cm 흙을 파가지고 가라. 위에 흙을 걷어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비료 분석했을 때 인산하고 가리가 많으면 요소를 쓰면 되고 데이터를 맞춰서 쓰라는 거예요. 기술센터에 그 분석한 데이터 나오거든요. 그건 그렇고요. 대사님. 예. 가격이 아니죠? 우리가 여기 오늘 교육원 일에 바꾸는 받았는데 받았으니까 앞으로 그 약재를 쳐야 되는데 가격이 아니고 골드 그린하고 골드 팔하고 맹 사야 된다는 얘기래요. 두 분 치고 칼 한 분 치니까 두 통 그린 두 통에 칼 한 통을 사야 된다는 결론인데 1대1로 들어갑니다. 1대1로요? 예, 가을에 봄 가을에 들어가는 거 하고 보면 1대1로 보면 돼요. 봄에는요? 봄에는 이제 그 전체 1년증을 보면 봄에는 2대1이잖아요. 예, 2대1인데 두 분 치고 한 분이잖아요. 가을에 단풍 들이는 거 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 거의 같은 양으로. 그런데 그리고 이쪽에 농협에 하고 저희 그 황금을 원예하고 계약을 많이 맺었거든요. 네. 이쪽에도 농협을 하고 우리 회원분들께서 농협하고 잘 소통하셔가지고 농협하고 저희 농협조합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저희 업체하고 계약을 맺게 해주시면 농협에 우리가 그 납품을 합니다. 아 농협에 지금 저 가격이 비싸지 하고 있어요. 그 시간이 가면 우리가 농협에 들어가면. 그 농가들 측에서 이제 우리가 뭐 이런 자금 여력이 부족해서 쓰는 농가도 있고 안 쓰는 농가도 있잖아요. 예, 예. 그걸 막기 위해서 내가 일부 자금력이 있다고 뭐 공동구매 쪽으로 하지 말고 농협하고 거래를 터주면
지역에서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혼자 사과 농사 잘 짓는다고 이 지역 사과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농협 거래 소통을 하게 해달라. 그럼 저는 개인 판매하면 소득이 늘어요. 그런데 이 지역을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생각하면 크게 보면 농협으로 거래하는 게 좋다. 제가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는요. 우리 여기 회원들이 이제 몇백 명 되는데 어제 아래 모였다가 오늘 모인다가 몇 명 안 모였는데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 약재를 하게 되면 몇백 통이 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우리가 공동 구매를 했을 경우에 조금 다운이 될 수가 없느냐 그걸 묻고 싶어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거는 저희가 공동 구매에